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현재 팀장님, 자 편의점주 준비를 해주셨는데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편의점주 같은 경우에 시장에서 그렇게 주목하는 성장주나 이런 개념은 아니었죠.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밀렸었는데 실적 대비해서는 네, 충분히 또 관심 있을 만한 가질 만한 구간까지 내려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주목해볼 부분은 이제 편의점의 간편식 시장 성장인데 이제 코로나 19 이후에 이제 편의점에서 간편식 시장 상당한 고성장을 보여주고 최근에는 고급화 전략까지 성공하면서 강한 성장세를 이끌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편의점의 전체 매출을 견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모멘텀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간편식 성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유명인을 모델로 기용하거나 뭐 유명인이 직접 제품 개발에 참여하는 경향도 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 PB 상품 출시로 이제 제품별 충성 고객도 확보하고 있는데 PB 상품은 이제 자체 브랜드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편의점에 가야만 이제 구매할 수 있는 상품들, 이런 시그니처 메뉴들을 개발하면서 이제 편의점에 대한 집객도를 높여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편의점의 특색을 살린 전용 상품을 개발하면서 이제 반복 구매층을 형성하는 것도 하나의 기회 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또 편의점 업계에는 지금 이강 구도로 체제가 강화가 되고 있죠. 그래서 각각 매출과 점포수 1위인 이제 GS25와 CU 5년간 지속적으로 매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세븐일레븐이라든지 뭐 이마트 24 같은 경우 수익성이 부진한 점포를 정리하는 것과는 약간 대조적입니다. 그래서 대형 업체의 물류비 절감 효과가 크기 때문에 업계 이강 구도의 재편은 앞으로도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편의점 업계 이익 개선이 될 때 CU라든지 또 GS25가 먼저 이익 개선에 대한 과실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해외 진출을 확대하면서 외형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BGF 리테일은 2018년에 업계 최초로 몽골에 진출했고요. CU 같은 경우에는 말레이시아에 100개 넘는 점포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내수주의 한계에 계속 갇혀 있었던 게 편의점주인데 해외 진출을 확대하면서 이런 한계도 극복해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편의점주 내에서 이제 관심주로 BGF 리테일을 가지고 왔는데요. 고마진 제품군의 매출 기여도가 확대됩니다. 앞서 언급드렸던 PB 상품에 대한 최근 인기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 초대형 기획 상품의 매출도 좋습니다. 또 CU가 그 전문 베이커리 수준의 고품질 빵 콘셉트로 선보인 베이크하우스 405 시리즈가 출시 5개월 만에 누적 판매량 300만 개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기획력도 어느 정도 인정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식품 전문가의 협업을 통해서 상품 출시도 확대하고 있는데 커피 같은 경우에는 뭐 바기추 바리스타라든지 뭐 간편식 같은 경우 뭐 백종원 대표 그래서 각 분야에 이름 있는 전문가들과의 협업이 확대되는 부분도 이제 편의점의 집객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편의점 업계 내에서는 가장 안정적인 매출과 영업이익 상승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 성장폭이 크진 않았지만 전년비 0.3% 정도 소폭이나마 개선이 됐고요. 올해에도 개선세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GS 편의점 대비해서는 매출과 영업이익 성장이 훨씬 더 안정적이라는 부분까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흐름을 보면 굉장히 많이 하락했죠. 작년 초부터 올해까지 지속적인 하락을 보이다가 최근에 3월 8일 급락이 한번 나왔습니다. 뚜렷한 악재 없이 하락이 나왔다가 빠르게 이 지점을 만회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평가 영역에 들어갔다라는 부분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현재가 근처 12만 8천 원 전후로 매수 가능하다고 보겠고요. 편의점주가 이제 다이나믹하게 주가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 보실 분들이 접근하기에 적합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하반기나 연말까지 보유한다는 관점에서 목표가는 15만 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는 11만 5천 원으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편의점주 준비를 해주셨는데 일단 간편식 시장의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는 점 그리고 해외 진출에 따른 외형적인 성장도 기대되는 점을 포인트로 짚어주셨고요. 관련해서 BGF 리테일을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일자 목표가 15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임순재 소장님, 자 엔터주 준비를 해주셨는데 어제 모처럼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바닥을 찍었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 뭐 바닥은 찍은 거 아닌가라는 점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국내 엔터주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하반기 이후에 주가가 계속 약세를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가장 큰 게 이제 중국에서의 음반 판매량이 이제 감소했다라는 것 때문에 향후에 이런 이제 앨범에 대한 판매가 이제 줄면서 매출이나 그다음에 영업 실적 자체가 이제 부진해질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감이 좀 작용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관련돼서 앨범 판매량이 줄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중국 내의 그런 이제 팬들의 그 어떻게 보면 잘못된 그런 인식 때문에 좀 줄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이슈가 끝나게 되면 앨범이 다시 판매가 증가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단기적인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좀 너무 급락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뭐 주요 엔터사들이 이제 좀 큰 폭으로 이제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작년 말 대비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하이브 같은 경우 13%, 그다음에 JYP 같은 경우 29% 하락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SM이나 그다음에 YG 엔터 같은 경우도 18%, 14% 하락을 할 만큼 전체적으로 엔터주들이 좀 하락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지만 엔터주 관련주들이 전부 다 3월 7일을 바닥으로 인해 찍고 조금씩 이제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1분기 실적이 아직 이제 뭐 추정치가 나오고 있는데요. 작년 4분기보다는 확실히 개선되는 그런 모습이 있을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소속 아티스트들의 이제 컴백 이제 이루어지면서 음악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대표적으로 실적 개선을 이루는 주요 원인이다라고 보여지는데요. 특히 이제 3, 4월 달에 이제 엔터 4개사의 이제 음반 활동 횟수는 이제 12회 정도로 지금 예상을 되고 있습니다. 1, 2월 달에 7회보다는 뭐 큰 폭으로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뭐 앨범 판매가 이제 줄어든다라는 그 우려는 하고 있지만 보이그룹 같은 경우는 글로벌 팬덤이 탄탄한 상황이기 때문에 앨범 판매에 그렇게 큰 영향을 지금 못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지금 앨범이 판매되고 있다라는 점도 같이 주목해 보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이렇게 이제 앨범이 이제 판매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맞물려서 공연이나 특히 이제 해외 투어를 지금 계속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룹들이 이제 많이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뭐 JYP의 이제 트와이스 같은 경우 현재 해외 투어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SM의 이제 라이즈 같은 경우는 5월부터 해외 9개 도시의 월드 투어가 지금 진행될 걸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제 신흥 그룹들의 이제 음악 활동에 대한 부분도 이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뭐 YG 같은 경우 주가가 최근에 많이 하락을 했는데 뭐 불핑의 이제 후속 그룹이 이제 베이비몬스터가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한다라는 것도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걸그룹인 아일리시 이제 3월 하순 정도에 이제 론칭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현지 걸그룹인 캐치 아이도 상반기 중에 데뷔할 걸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JYP 같은 경우는 뭐 현지 보이그룹인 보이스토리가 국내외에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SM 같은 경우도 NCT의 유닛 그룹인 NCT 위씨가 본격적인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신예 그룹과 그다음에 기존 그룹들의 활동이 활발해진다라고 하게 되면 매출 성장세도 다시 좀 회복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그중에서 관심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JYP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대표적인 그룹이 이제 트와이스의 이제 글로벌 공략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좀 확산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트와이스가 이제 최근에 신곡을 발표했습니다. With You Us라는 이제 곡을 발표를 했는데 지난 3월 8일자 빌보드 200에 정상을 차지를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빌보드 내에 15개 세부 차트에서 1위를 기록을 할 만큼 그만큼 이제 관심 사항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트와이스 같이 이렇게 오래된 그룹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차트에서 1위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신곡뿐만 아니라 과거에 이제 발매됐었던 이런 이제 오래된 곡도 같이 이제 듣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관련된 매출의 성장세가 좀 더 빠르게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도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글로벌 이제 27개 지역에 49회 공연이 지금 예정이 되는 그런 이제 월드 투어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도 같이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신예 보이밴드 이제 엑스디너리 이제 히어로즈가 현재 해외 투어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3월부터는 동남아 5개국에 대해서 투어를 또 같이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점도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3레벨 아이돌이라고 하는 이제 현지에서 현지 멤버로 구성된 이제 아이돌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비처라는 이제 걸그룹이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보이그룹인 보이스토리입니다. 이 관련돼서 올해 상반기 중서부터 본격적인 활동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매출 성장세가 좀 더 빠르게 일어날 가능성도에도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주가는 뭐 작년 하반기 이후서부터 계속 하락을 보였다가 지난 3월 7일 날 바닥을 찍고
조금 상승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현재 기관이 이 거래일 연동안 10만 주 정도 매수를 했고요. 연기금 같은 경우는 지금 8만 5천 주를 매수할 만큼 연기금에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기관 입장에서 보면 하락폭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매수 가격은 7만 원대에서 매수를 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목표 주가는 전 고점 수준인 9만 원, 그다음에 손절은 6만 원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엔터주 준비를 해주셨는데 일단 바닥을 좀 찍었다고 보고 계시고 일단 악재들이 반영될 만큼 반영됐다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JYP 엔터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고 목표가는 9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